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은 서 전 사장이 2012년 KT 공개 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앞서 구속된 전 KT 인사담당 전무 김모 씨는 부당 채용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